우리가 교과서로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예전의 세대들보다 어려움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이용하는 수업에는 진입장벽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6학년 아이들에게는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학습이라던가 아니면 슬로건 만드는 수업을 추가해서 구성을 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제일 재미가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안전 교육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한 학교 생활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반에 올해 깁스를 했던 친구가 있었어. 그죠? 언제 다쳤지? 몰라요. 모르는 분이 점심시간에 피구하다 다쳤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하는 방법을 탐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어떤 주제로 할 건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주제 후보는 총 5개고요. 우린 여섯 모둠이니까 중복될 수 있어요. 주제를 정하세요, 주제를. 네, 5개 중에. 자, 여러분들이 정한 곳에 안전수칙을 먼저 조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좋아요. 인터넷으로 조사한 걸 먼저 학습지에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간추려서 패들렛에 간단하게 올리시면 돼요. 오, 잘 찾았다. 이거 누가 찾은 거야? 저예요. 칭찬해. 이 모둠 복도 올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둔 수칙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번 체험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위켄버스로 들어갈 건데요. 자, 위켄버스에서 트윈스쿨 가보면 앞에 안전지킴이라는 이렇게 생긴 인공지능이 있어요.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요 순간이동 버튼 누르면 어디서든 광장이 온다 그랬죠. 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어디로 갈 거냐면 트윈스쿨로 갈 거예요. 그래서 지도 핸드폰 버튼 누르면 맵 있죠. 맵에서 트윈스쿨 찾아서 길 안내하시면 네,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줄 거예요. 그 길 따라가시면 돼요. 트윈스쿨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입구 말고 여기서 오른쪽에 가면 안전지킴이를 대화를 시도해보면 드래그하면 1부터 5까지 나와요. 1은 뭐냐? 주자 교실인 모둠 어디였지? 저예요. 그럼 1차시 하시면 돼요. 2차시는 주제가 과학실이었던 사람들. 그러면 스마트폰 하신 사람들은 몇 차시냐면 5차시 하시면 돼요. 각각 차시별로 미션이 3개가 있어요. 1, 2, 3 순서대로 해결해 보시면 돼요. 넘겨. 너네 마지막 스 그것까지 해야 돼. 지금 각자 모둠의 주제만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몰라. 위켄버스 했을 때 그 안에 학습 내용 중에 요거는 꼭 알려줘야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위켄버스 하나 켜서 봐도 좋아요. 이렇게 안전 슬로건을 만들고 친구들한테 공유해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잘했어요. 마지막 안전한 학교 생활 조사를 해보고 위켄버스를 하면서 슬로건까지 만들어 봤는데 자, 느낀 점. 너무 재밌었고 안전수칙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수업은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료조사로 하는데 위켄버스는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즐겁게 많이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재미있는 학교생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번에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회상에서는 수업 준비하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재미있어 할 거고 수업에 몰입할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했을 때 이 부분에서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부분을 조금 미리 연습을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그 부분을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직관적으로 다 튜토리얼로 안내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빨리 변하는 사회 그리고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그 눈높이를 맞춰야 이 아이들이 조금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